안녕하십니까. 나무지협동조합 반철현입니다. 오늘은 룸에 대한 디폴트 세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이라고 하면, 뭐 아시다시피, 침실, 욕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 아무 데서밖에 없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를, 베드룸. 여기를, 베드룸. 여기를, 클로젯. 키친. 포치. 여기는 유틸리티나 인트리. 유틸리티만 보고 있어요. 보시면 현재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빌드 파운데이션. 기억하시나요? 여기 뭐였고 여기 뭐였는지. 그림찾기가 아니니까.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죠. 베드룸, 클로젯, 키친, 포치, 유틸리티. 디폴트 세팅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루프 아래에 있는 룸 클릭하셔서 화살표를 누르시면 노멀룸, 키친, 베드룸, 유틸리티룸, 데크, 가리지, 포치, 슬라브룸, 룸 라벨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선 노멀 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실링 스트럭처는 무엇이냐? 실링 스트럭처. 골조. 천장에 이렇게 깔리는 거 있죠? 네, 그 실링 스트럭처는 얼마짜리냐? 럼버고, 워터 디테일 인슐레이션. 그 다음에 140mm짜리, 구조재를 쓴다. 그 다음에, 마감재는 어떻게 되냐? 플라스터보드 12.5T짜리에 3mm 표현으로 R30이라는 매트리얼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닥 가장 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티가 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닥을 보여드렸으니까 얘를 누르고 체리 내추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 235에 18mm. 오케이. 뭐냐고요? 18mm는 합판이고, 235는 10이죠. 2x10. 워터 디테일 인슐레이션. 인슐레이션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뭔데? 지금 뭐가 바뀌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들어갔죠? 기억하시는 분? 모르신다고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키친, 베드룸, 유틸리티룸. 여기서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콘크리트를 직접 표현하겠느냐, 기초를 그냥 표현하겠느냐, 요거 마감 K 여기 마감 점선이 마감 라인이에요. 점선을 무엇으로 하겠느냐? 6mm, 10mm, 10mm.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감재만 바꿔볼게요. 클립, 타일의 종류를 좀 티가 나는 걸로.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이렇게. 보라들이.
보이시죠? 샥 바뀌었어요, 이렇게. 키친, 베스룸, 유틸리티 룸이 하나로 묶어져 있었기 때문에 디폴트를 바꾸니까 바닥이 변했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룸에서 데크룸, 포치 여기 있죠? 포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포치는 뭐예요? 94mm에 콘크리트 계열의 뭔가로 되어 있고, 위에 6mm에 뭔가로 되어 있어요. 타일로 되어 있네요. 브라운 타일. 브라운 타일을, 이게 무슨 색깔이야? 잘했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뀌었죠? 너무 깜짝깜짝하게 바뀌어서 모르시겠다고요? 바뀌었죠? 다시. 룸, 포치, 맨 밑에 플로어 피니쉬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근데 베드룸하고 클로셋 왜안 바뀌냐? 그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디폴트를 바꿨는데 노말룸 여기 베드룸하고 클로셋이 없어요. 노말룸은 뭐냐 도대체 그럼? 노말룸 바꿨는데 왜안 바뀌냐?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바꿔주느냐? 플로어에 들어가서 여기 플로어에 있는 플로어 피니쉬 요거를 바꿔줍니다. 오케이. 바뀌었죠? 두 개가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안 됐으면 다시 보세요. 또 설명해드리는 거로 플로어에서 바꿔주라는 겁니다. 됐죠? 뭐야? 룸 디폴트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뭐더 없습니다. 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노말룸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잠겨 있고, 실링은 뭘로 하고, 뭐 바닥은 뭘로 하고, 이 정도만 있어요. 키친. 여기 뭐더 없어. 바닥만 할수 있어. 데크. 데크도 뭐 그렇습니다. 플로어 피니쉬. 아예 잡히지 않고. 프레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어요. 한번 바꿔볼까요? 파이프. 데크를 한번 그려볼게요. 데크. 나와라, 데크. 여기 강좌만 시작하면 졸리네요. 이거를 데크로 바꿔봅니다. 오케이. 보이시죠? 이런 나무로 데크를 했다고 멋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디폴트에서 룸에 데크룸을 나무를 한번 바꿔볼까요? 어이구, 초록. 보이시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시간이 살짝 있는 것 같으니까 있는 것 같으니까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십시오.